여러분, 그동안 무거운 청소기를 밀고 다니느라 힘이 드셨다면 여기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로알 S10 프로 청소기의 경우 정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청소가 가능한 스마트 견인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청소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청소기를 이끌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그저 핸들만 잡고 이끄는 대로 밀었다 당겼다 청소만 하면 됩니다. 그 힘을 확인해보기 위해 새끼손가락으로 핸들을 얹어놓고 견인력을 느껴봤습니다. 로바TV, 안녕하세요. 나르왈 최초 핸디형 무선 청소기 S10 프로 공개 이후 많은 분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언박싱 편에 이어 이번 두 번째 리뷰에서는 제품의 기능과 성능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구성품들과 버튼 안내, 음성 안내 설정 그리고 제품의 특징과 총체적인 기능에 대한 안내는 지난 리뷰 참조해주시고요. 본 리뷰 2탄 보신 후 1탄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로바TV에서 진행하는 나르왈 S10 프로의 기능과 성능편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제품은 물 걸레 청소와 흡입 청소가 동시에 되는 무선 청소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체 충전을 완료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물탱크에 물을 채워줘야 합니다. 청소기 본체 뒷면에 있는 손잡이를 쑥 잡아당기면 물탱크가 나옵니다. 마개를 열고 물을 채운 후에 본체에 다시 끼워준 후 청소하기 전 혹은 청소 후에는 셀프 클린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물 걸레 세척이 이루어집니다. 셀프 클린이 충당. 스마트 검사 진행 중. 볼러 브러쉬 및 파이프 살균 세척 진행 중.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청소 완료 후에는 셀프 클린 버튼을 짧게 누르면 세척 후 건조까지 이루어집니다. 청소를 시작할 때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됩니다. 청소를 중지하는 두 가지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청소 중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동작이 중지됩니다. 두 번째, 청소 중 청소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동으로 동작이 중지됩니다. 중간에 청소기를 놓을 데가 없어 걱정하셨다면 이만큼 안성 맞춤인 기능도 없겠죠? 그리고 청소 재개 시 손잡이를 잡고 부드럽게 밑으로 꺾어주면 청소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나르왈 S10 프로에는 저소음, 퀵, 스마트 그리고 강력 총 4가지 청소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저소음 모드. 비교적 깨끗한 지면에 적합하며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고 장시간 항속이 가능하며 보다 넓은 면적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퀵 모드. 바닥에 물을 흡입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퀵 모드. 세 번째, 스마트 모드. 바닥의 먼지를 스마트하게 감지, 흡입력과 물의 양이 스마트하게 조절됩니다. 스마트 모드. 네 번째, 강력 모드. 많은 양의 물과 강한 흡입력을 통해 바닥의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네 가지 모드는 청소 중 버튼을 누르며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스마트 모드에서 정말로 먼지가 감지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그동안 무거운 청소기를 밀고 다니느라 힘이 드셨다면 여기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루알 S10 프로 청소기의 경우 정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청소가 가능한 스마트 견인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청소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청소기를 이끌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그저 핸들만 잡고 이끄는 대로 밀었다 당겼다 청소만 하면 됩니다. 그 힘을 확인해보기 위해 새끼손가락으로 핸들을 얹어놓고 견인력을 느껴봤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청소기를 이끌어주는 느낌이랄까? 그만큼 힘 안 들이고 청소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실제 사용해 보신다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확인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가구 및 깊숙이 청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일반 청소기로는 낮은 가구 밑을 청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눕혀지지 않으니까요. 여기 나루알 S10 프로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완전히 180도 눕혀서 청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가구 깊숙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루알 S10 프로를 180도 눕혀놓고 높이를 재봤는데요. 약 14.15cm이고 약 15.5cm 높이의 가구 및 청소가 가능한지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시원하게 가구 및 깊숙이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장애물이 많은 장소도 시원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나루알 S10 프로는 좌우로 63도까지 꺾어지기 때문에 구석 청소에 특히 용이한데요. 덕분에 벽에 6mm 가까이 밀착 청소가 가능하여 100% 밀착 청소와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본 리뷰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흡입력입니다. 나루알 S10 프로의 청소 능력은 어느 정도일지 바로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나르왈 S10 프로는 완충 후 약 50분 동안 300제곱미터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죠. 청소를 마친 후 본체를 셀프 클린 베이스 위에 올려놓은 후 셀프 클린 버튼을 짧게 누르면 물 걸레 자동 세척이 실행되고 자동으로 건조까지 이루어집니다. 셀프 클린이 시작. 스마트 검사 진행 중. 롤러 브러쉬 및 파이프 살균 세척 진행 중. 오수 물탱크 필터 건조 시작. 추가적으로 세척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케첩, 커피 등을 덧뿌려 세척해 보았습니다. 그럼 브러쉬 커버를 열어볼까요? 와, 정말 깨끗하게 세척이 되었네요. 세척이 완료되면 건습식 쓰레기가 오수통으로 보내지는데요. 이때 건식과 습식 쓰레기가 자동으로 분리되어 저장됩니다. 이렇게 오수통을 본체로부터 분리한 후 이 부분에 손잡이를 잡고 분리해서 건식 쓰레기를 따로 버리고 습식 쓰레기는 이렇게 따라 버려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수통을 분리 후 이동할 때 여기 이 손잡이를 잡으면 오수 물바다를 경험하게 되오니 반드시 오수통 전체를 잡거나 이 부분을 잡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남은 오수통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니 물에 세척 후 깔끔하게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로봇 청소기 전문 기업 나르왈의 첫 핸드형 무선 청소기 신상품. 로봇 청소기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르왈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큰 이슈가 되는 건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핸드형 무선 청소기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핸드형 청소기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이번 나르왈 S10 프로 리뷰를 하면서 이런 성능과 기능의 물 걸레와 흡입이 되는 핸드형 청소기가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아기가 있는 집의 경우 우유, 국물, 밥풀 그리고 건더기가 있는 액체 쓰레기 등등 무차별하게 바닥에 흘릴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손쉽고 깨끗하게 바닥을 처리할 수 있는 청소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로바TV의 최초 핸드형 무선 청소기 리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